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바라는 나의 30대란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꾸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의 30대는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참 인생이란 게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또 앉으니까, 그것도 집에서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느낌이 조금 새로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얼마 전이 아니죠, 엊그저께 태국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태국 영상, 태국에 갔던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보다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생각해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빨리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집에서 아침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이 꽤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 또 새롭게 보실 구독자님들 다 환영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시작을 하면서 사실 여행 영상을 조금 많이 올리고 여행과 관련된 정보들도 드리고 이러고 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 서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요즘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메일로 여러 가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유튜브를 보시고 특히나 저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올렸던 아나운서 영상을 보고 많은 동생들이 언니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요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지금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생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었고, 그래서 뭐 사는 이야기도 좋고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어떤 인생에서 어떤 고민이 있거나 또 공유하고 싶은 게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채널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상 이렇게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살짝 뻘쭘함이 있어요. 왜냐면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라서 막 댓글이 올라온다거나 이러면 뭐 보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할 텐데,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아마 근데 제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2,000몇 명 정도 되시고 하다 보니까 한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으면 이제 조금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을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신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한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시도를 해볼게요. 뭐 2-3월 이내로, 그러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사설이 길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바라는 나의 30대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이미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30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직 30대 막 들어온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마 1, 20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꿈꾸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의 30대에는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참 인생이란 게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진 않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아직 1, 20대인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나 저는 뭔가 취준생 분들이 조금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기 직전에 사람들의 고민들을 좀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조금 새로운 생각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저는 제가 바라는 저의 30대는 더 많은 것을 배우자예요. 늙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배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배운다는 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학 공부든 운동이든 새로운 악기든 음악이든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새롭게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말하는 저의 30대의 모습을 끊임없이 많이 배운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태국에 가서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태국어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와디카, 카쿵카, 자기소개하는 거, 찬츠 지나카, 근츠 알라이카. 물론 저의 액센트는 완전 다 무시하고 들어주세요. 저 아직 정말 시작이에요.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걸 참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 패션 드로잉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들 핀터레스트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죠. 그런데 보면 뭐 여러 가지 패션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패션 드로잉이 예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원을 한번 등록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예전부터 뭐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제가 아주 뛰어난 영향은 아니더라도 좀 소질이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고 요 부분은 이렇게 뭔가 1년에 한두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재미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제가 말하는 30대는 정말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삶을 살고 싶고요. 정말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나로 나답게 살자. 어떻게 보면 25세까지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학교라는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뭐 정말 꿈이 있어서 학교를 퇴학을 하고 혹은 아니면 그 교육과정을 듣지 않고 어떤 독학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건 초고,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일반적이다 보니까 25세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뛰며 같이 뛰어야 돼요. 그쵸? 수능을 준비하려고 그래도 수능을 준비하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25세 이후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30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그 속도전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리랜서로 지난 5년, 6년 이상 아나운서로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정말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수입이라던가 아니면 프리랜서로서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차차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제 30대만큼은 정말 제 페이스대로 저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할 거라는 거 제가 바라는 저의 30대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저는 꼭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새로운 곳이라 함은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도 저는 겨울에 정말이지 따뜻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한국에 있기 싫어요. 이거는 저의 어떤 신체적 어떤 피지컬한 어떤 결함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거든요.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서울 날씨가 적응이 안 되고 뭐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꿈을 꿨고 최근에 그걸 어떻게 이룰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조금씩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국을 들어갔던 이유가 정말 제가 태국에서 겨울마다 그러니까 3-4개월 정도 거기서 살 수 있는 어떤 일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무언가를 하면서 그곳에서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다녀왔는데 저는 꼭 제가 20대 때 잠깐 1년 정도 프랑스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환학생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앞으로는 뭐 1년 정도가 아니라 매년 겨울에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30대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분명 저 같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추운 게 너무너무 몸서리치기 싫어. 그래서 나 동남아에 살고 싶고 혹은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뭐 LA라던가 캘리포니아라던가 이런 쪽에 살고 싶다라고 꿈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꿈은 여러분들 꿈만 꾸시면 안 돼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런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30대는 새로운 곳에 살아보기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어떤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얘기는요. 이게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요? 저는 인간이 정말 좋은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태도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병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늘 긍정적일 순 없고 저도 굉장히 가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서로가 서로 어떤 힘든 부분을 공유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해결점이라는 게 찾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걸 저는 일종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30대는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결점을 찾아드리든 아니면 응원을 줄 수 있든 아니면 희망을 줄 수 있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만간 정말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랑 더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20대 때는 제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20살에 대구에서 제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에서 올라와서 쉽지 않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거의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또 동생들도 있고 그렇게 금수저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금수저 집안이 아니라 사실 흙수저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일찍 고민했거든요. 20살에 올라와서 20살부터 나는 뭘 해서 돈을 벌지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성숙을 했고 근데 그때는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지금 여유롭진 않아요. 여유롭진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 어떻게 제가 프리랜서로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이제까지 조금씩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5, 6년간 물론 인생에서 어떤 불안감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로 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나운서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제가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언니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공유할 수 있던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의 30대는 좀 더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본다는 거 그런 저의 30대를 보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30대는 더 웃긴 얘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예쁜 할머니의 로망이 있어요. 예쁜 할머니의 로망.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꼭 외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뭘까 고상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분을 뵙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아시죠? 저희 할머니들 뽀글뽀글 머리 그 할머니 어떤 전형의 파마라던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의 세대는 참 힘드셨죠.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6.25를 겪으시고 참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민족 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짧은 50년 이제 70년 다 돼가나요? 그 70년 가까이의 어떤 시기 동안에 너무 큰 변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딴소리로 샜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물론 저의 20대가 얼굴도 더 탱탱하고 더 예뻤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많은 것들이 묻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러한 것들을 얼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쁜 할머니가 좀 더 나이가 들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쁜 할머니 패션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되고 싶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30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30대를 보내고 싶을까요? 저는 이 30대 이야기를 하면서 제 꿈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물론 뭐 직업이 꿈이라면 전 이미 직업적으로 꿈은 이뤘으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꿈일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대이신 분들, 특히나 10대이신 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대가 꿈꾸는 건 난 직업이 뭐 연기자예요, 아나운서예요, 뭐 교수예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의사예요, 교수예요, 변호사예요, 이런 어떤 직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고 나서 그럼 뭐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그걸 이뤘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 어떠한 방향, 어떠한 색깔, 어떠한 자아로 살아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건 그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인 거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20대, 특히나 20대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고 살 걱정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나이기도 하고 또 사회라는 곳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내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어떤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직업 이전에 내가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왜 내가 사는 이유? 물론 그 이유가 단답형으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톨스토이가 아니더라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20세기 혹은 21세기를 살다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가 될지 못할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도 제 인생 30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나답게 나의 속도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 얘기를 드렸는데, 누군가가 그때 제가 20대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생은 원래 unstable하다. 인생은 stable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어떻게 stable 해요? 물론 지금 잘 나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망하는 것도 생각보다 한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공,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떤 엄청난 성공과 구를 이뤄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인생의 어떤 기복과 희로애락은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그때 제가 명언에서도 얘기했죠.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끝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30대? 여러분도 혹시 30대 꿈꾸는 게 나는 30대에 안정적인 내 자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대출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뭐 자식 그 결혼을 해서 자식들도 귀여운 자식들도 있고 이게 안정적이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안정적이게 되지 않아요. 불안정하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어떤 직업, 여러분들이 정규직 가진다고 과연 그게 안정적인 직업이 될까요? 그 회사가 10년, 20년 쭉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삼성, 대기업. 그러니까 물론 망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평생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영원한 것, 천년만년, 물론 우리가 살 때까지 영원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사전에 짐작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불안정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만끽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30대는 정착의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30대도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가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잡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나운서로 제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는 일종의 원 오브 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지금까지 저의 스킬이 쓸모가 없는 건 절대 아니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제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것들을 배웠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자산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제 30대, 내가 바라는 나의 30대 모습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30대를 그리는데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서 아직까지는 하기가 조금 두렵달까? 두렵다기보다는 너무 또 인원이 적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독자가 5,000명이 넘으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 명이 넘으면 반드시 할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네, 올해 안에는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상담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늘 내가 말하는 나의 30대 이야기가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횡설수설했지만 또 저의 또 여행기, 태국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공유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얘기도 조만간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한 5가지가 더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고 나서 얼른 또 영상, 여행 영상도 올릴게요. 여러분, 인생이 뭐 있나요? 욜로 라이프를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인생 뭐 있나가 막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은 즐거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많은 것들이 와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태국에 가서 살 거예요. 동남아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저의 집이 생겼어요 이렇게 공개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어떤 직업, 어떤 무언가를 이룬다는 거에 너무 집착이 돼서 그걸 못 이뤄서 그 인생이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10대, 20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롭게 보시는 분들 구독 해주시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